경기도 성남에서 29년간 주둔했던 국군체육부대가 문경시대를 열었습니다. 국군체육부대는 앞으로 문경에서 군인체육을 육성하고 내후년 세계 군인체전도 개최합니다. 엄지원 기자입니다. 국군체육부대 준공식에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관계자, 문경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국군체육부대의 문경시대를 축하했습니다. 이제 국군체육부대는 문경시대 개막으로 이것을 또 기점으로 세계 최고의 체육전문기관으로 힘찬 도약을 시도할 것입니다. 그동안 성남에 주둔했던 상무는 훈련장 등 제반시설이 오래되고 협소해 선수훈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2009년부터 3년 9개월 동안 총사업비 3,940억 원을 들인 끝에 국군체육부대 문경시대가 개막하게 됐습니다. 새 부대는 대지 면적만 성남의 3배인 150만 제곱미터, 45만 평에 달하고 27개 동의 체육시설과 25개 동의 병영시설, 영예아파트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. 29개 종목에 걸쳐 모두 670명의 상무 소속 병사들은 문경에 마련된 새 둥지에서 훈련에 매진하게 됩니다. 국군체육부대의 문경 이전으로 상주 인구가 천여 명이 늘어나고 내후년에는 세계 군인체육대회도 이곳에서 열립니다. 지역의 고용 창출 효과와 소득 증대 효과를 통해서 문경이 중소도시로서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특히 국군체육부대가 보유한 최첨단 체육시설은 앞으로 문경은 물론 경북 북부권의 세계대회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.